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벽그름을 다 센서 스팀이라 2023년 8월 10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바그너그룹이 벨라루스에서 떠나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의 발표를 인용하여 알려드렸는데요. 8월 9일에 수집된 위성사진에 의하면 아직 상당수의 바그너그룹 대원들이 베이스캠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벨라루스군에 대한 훈련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이유는 프리고진의 행방이 묘연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프리고진은 7월 27일에 러시아 아프리카 경제 인도주의 포럼을 마지막으로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 계속 어딘가에서 지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8월 9일부터 10일로 넘어가는 밤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을 전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자포리자에 대한 이스칸데르 미사일 공습을 실시했는데요. 이로 인하여 16명의 민간인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공군은 러시아군의 드론 10대 중 7대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석유 창고를 노리고 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최소 3개국에서 반격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이 본격적으로 쿠판스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쿠판스크 북동쪽 지역에서 공세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쿠판스크 북동쪽 8km 지점과 쿠판스크 남동쪽 20km 부근에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것에 대해 방어를 하는데 성공한 모습이지만 러시아군이 지속적으로 쿠판스크를 공격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군도 많이 위험한 모양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쿠판스크 방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쿠판스크 북동쪽 14km 인근에서 공세를 하여 5개의 우크라이나 요새를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쿠판스크의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많이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진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쿠판스크 7km 인근까지 러시아군이 진격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응하여 쿠판스크 53개 마을에 대한 대피령을 선포하였습니다. 러시아 포병 사거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어떻게든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쿠판스크는 교통의 요충지로 이곳을 누가 점령하고 있느냐에 따라 전선의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러시아는 이것을 노리고 진격을 하고 있는 모습 입니다. 러시아군은 쿠판스크뿐만 아니라 스바토베아 크리미나 전선에서도 진격을 했는데요. 크리미나 근처의 우크라이나 1차 방어선을 공격한 모습입니다. 최근 크리미나 남쪽에 있는 삼림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하는데도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해 2km 이상 진격한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요새와 주요 진지를 함락시키는데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이에 대응하여 스바토베 서쪽 15km 인근과 북서쪽 15km 인근에서 공세를 펼쳤는데 이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부 전선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흐무트 전선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전투가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바흐무트 북서쪽 6km 인근에서 전투가 한 번 발생했고 바흐무트 남서쪽 18km와 북서쪽 5km 지점에서도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전선 변화가 없습니다. 도네츠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디브카 서쪽 6km 지점과 11km 지점에서 전투가 발생하였는데 전선 변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벨리카 노보시르카 남쪽 9km에서 더 진격한 데 성공했습니다. 강을 도하에 진격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우로자이네라는 마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베레단스크 방향으로 공격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우로자이네를 발판 삼아 러시아군을 더 압박하려는 모양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벨리카 노보실리카 남서쪽 16km 지점도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도 이에 대응해 공세를 수행했으나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막히게 되었습니다. 오리키브 인근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오리키브 남쪽 10km 지점인 로브타인과 오리키브 남동쪽 16km 지점에는 러시아 방어선으로 진격했다고 합니다. 또한 밤에 공세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다만 전선의 변화는 극히 미미합니다. 러시아군도 이에 대응해 공격을 했지만 전선의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체첸군의 일부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가하고 있지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